총선이 5달 넘게 남았지만 수도권은 서울 확장론으로 벌써부터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인천에선 유정복 시장 측근들이 일찌감치 선거전에 뛰어들어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첫 소식 유승열 기자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분주한 정당은 의석수 13석 가운데 2석에 불과한 국민의힘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 측근들이 대거 사직서를 제출하며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영균 정무수석은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버티고 있는 부평 갑에 도전장을 낸다는 계획이고, 우리가 이제 이기면 좀 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고, 그것이 시장님 앞으로 시정 활동하는 데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손범규 홍보특보는 유 시장이 출마를 했다 고배를 마신 남동갑에서 민주당 맹성규 의원과 승부를 벼르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런 상징성도 있고, 제가 선거를 도우면서 이 지역에 이제 그때는 아시아드 이단지 살았었거든요. 근데 거기도 남동갑이고 그런데. 이행숙 정무부시장과 박세훈 홍보특보는 서구 출마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주룡 대변인도 이달 중에 사직서를 내고 남동을에 출마할 예정이고, 김진용 인천경제청장도 연수을 출마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수성을 노리는 현역 의원들이 많은 민주당에선 차분한 분위기 속에 전직 단체장들을 중심으로 물밑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박남춘 전 인천시장은 남동을에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홍미영, 김정식, 이재현 등 전직 구청장 6명은 출마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OBS 뉴스 유승열입니다.